4번 네, 계속해서 거듭 제곱근을 지수로 표현해서 계산하는 방법 계속 연습하겠습니다. 그렇지, 2번 문제. 원자원층들 루트, 그렇지, 3. 그 다음에 4제곱근 루트 27을 밑을 3으로 하는 P분의 Q값을 구하라고 했지,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차근차근 안쪽에서부터 해야 되겠죠, 우리 친구들. 안쪽에서부터. 오케이.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27에 4제곱근에 루트니까 4분의 1이지, 그렇지, 우리 친구들. 그럼 여기 27이 밑을 뭘로 고칠 수 있지? 3의 3수로 고칠 수 있죠. 그 다음,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이놈은 루트 3 곱하기 27은 3의 3승이지, 우리 친구들. 이게 4분의 1승. 그렇죠? 그럼 지수법칙에서 3 곱하기 4분의 1. 그래서 4분의 3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 암산 할 수 있겠지? 4분의 3. 됐습니까? 그럼 밑이 같았을 때 곱은 지수끼리 더하는 거지. 그러니까 1이 들어가 있죠, 우리 친구들. 루트 3에 1 더하기 3의 3이니까 4분의 7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 그렇죠? 그럼 이건 3의 4분의 7승의 루트니까. 루트는 몇 승이야? 2분의 1승이지, 우리 친구들. 걸어 지수법칙에서 8분의 7이 되겠다. 그래서 P는 8이 되고, 우리 친구들. Q는 7이 되겠네. 그럼 P 더하기 Q니까, 우리 친구들. 답은 15가 되겠어. 8 더하기 7이니까. 뭐, 이건 시험에 나오지도 않죠? 0점짜리 방지온이야. 예, 답은 15. 5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A가 양수이고 A가 1이 아닌 실수 A에 대해 등식. 이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값을 구하라고 했네. 그럼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으니까 좌변도 지수에 관련되게, 우변도 지수에 관련되게 표현을 해보자. 그렇죠, 우리 친구들.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좌변부터 볼게요. 좌변, 루트. 좌변. A의 3제곱분에, 내 뭐니? A의 4제곱이지. 그렇지. 좌변 먼저 해볼게. 만에서 타라고 있을지,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루트 A 곱하기 A의 3분의 4승. 이렇게 기억나죠, 우리 친구들? 3분의 4승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이게 3분의 1이고 곱하기 4니까. 그러면 위치 같으면 지수끼리 더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A의 3분의 몇 승이? 7승이죠, 우리 친구들. 그렇죠? 그럼 이놈은 A의 3분의 7승의 제곱 루트니까 2분의 1승이지. 그럼 이것은 A의 6분의 7이 되겠어. 됐니, 우리 친구들? 좌변 A의 6분의 7승이 되겠네, 우리 친구들. 우변을 해볼게, 우리 친구들. 우변. 우변은 우리 친구는 3제곱근 루트 A. 그 다음에 루트 AK네, 우리 친구들. 안에 속하라고 했을지,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여기에 2가 숨어있지. 그렇죠? 그러면 3제곱근 루트 A 곱하기 A의 2분의 K승이지. 2분의 K승. 그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하는 거지. 1이 숨어있죠, 우리 친구들? 그러면 3제곱은 루트 1 더하기 2분의 k니까 a는 2분의 2 플러스 k가 되죠, 우리 친구들. 2분의 2니까 통분해서. 그러면 이거는 a의 2분의 2 플러스 k의 몇 승? 3분의 1승.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금 이것은 2, 3은 6, 6분의 2 플러스 k가 되죠. 그러면 AA 갖고 우리 친구들 지수와 같아야 되겠지, 그렇지, 우리 친구들. 그러면 6분의 7이 6분의 7이 우리 친구들 6분의 2 플러스 K와 같아야 되니까 K는 얼마가 되겠죠, 우리 친구들? 그렇죠, 5가 되겠죠. 그래야 6분의 2 더하고 6분의 7이 되지. K는 5. 답은 5번, 아니 3번이 되겠습니다. 뭐 별 어려운 거 없죠, 우리 친구들. 이렇게 거듭제곱근 루트를 지수로 고치는 연습을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예. 계속해서 자, 거듭제곱근 루트를 지수로 고치는 걸 연습할게, 우리 친구들. A가 양수고 A가 1이 아닐 때 이놈의 식을 만족하는 K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렇지?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 3제곱근 루트 A 루트 A고 곱하기 4제곱근 우리 친구들 A의 3제곱근 루트 A네, 우리 친구들. 이걸 계산해보자, 우리 친구들. 그럼 바로 할게요. 바로 3제곱근 이 안에 걸 바로 할게요. A 곱하기 A의 2분의 1승이지. 그렇지,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그러면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하는 거지, 곱셈. 그 다음에. 그럼 3제곱근, 같이 나가자, 우리 친구들. Sorry. 여기, 오른쪽이 38번 했어. 그렇지? 여기는 4제곱근. 그렇지, 우리 친구들. A 곱하기 3제곱근 루트 A니까 A의 3분의 1승이 되겠지. 그렇죠? 근데 A의 1승이 숨어있지? 밑이 같으니까 3제곱근. 아니, 바로 하자, 친구들.
1 더하면 a의 얼마냐? 2분의 3이 되겠지. 거기에 3개였으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 여기는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얼마냐? 3분의 4가 되고, 4개였으니까 4분의 1승이 되겠죠. 그러면 지수 곱해 둘이 곱하는 거지? 약분, 약분. a의 2분의 1승 곱하기. 여기도 약분, 약분 되네. 그럼 a의 3분의 1승. 그럼 위치 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하는 거지, 우리 친구들. 그러면 6분의 3, 6분의 2니까 A의 6분의 5승이 되겠다. 됐니, 우리 친구들? 그래서 K값은 6분의 5. 답은 1번이 되겠어, 우리 친구들. 됐으니까 이게 AK라고 했으니까 K가 6분의 5가 되겠습니다. 별 어려움 없죠, 우리 친구들? 밑이 갔을 때 곱슨 지수끼리 더한다는 거. 오케이? 예. 35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야,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네, 우리 친구들. 근데 공부의 기초는 반복이라는 거.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A가 1보다 클 때 이걸 만족시키는 1이 되는 이 K값을 구하라고 했네. 그렇지. 차근차근 해봅시다. 3제곱분 루트 그 다음에 A 곱하기 루트 A 곱하기 4제곱분 루트 A의 3승 나누기 그 다음에 6제곱분 루트 A 곱하기 3제곱분 루트 AK가 1을 만족한다고 했네. 그럼 위치 지금 A니까 이 1은 아마 A의 0승이 되겠어, 우리 친구들. 모든 수의 0승은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우리 친구들. 그 정도 좀 기억하시고요. 그럼 보겠습니다. 이 안쪽 거리 보자, 우리 친구들. A 곱하기. 이거는 A의 2분의 1승이죠? 곱하기. 그러면 A의, 세워야지 4분의 3이죠, 우리 친구들. 그 놈의 세제곱근 루트니까 3분의 1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나머지. 이놈도 안에 걸 먼저 하자, 우리 친구들. A 곱하기. 이거 세우자. 3분의 K도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이게 6제곱분 루트니까 6분의 1. 그러면 우리 친구들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하는 거지. 1 더하기, 그렇지.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3. 그럼 통분 하면 4분의 4? 4분의 4. 4분의 2. 4분의 4. 됐으니까 우리 친구들 이게 3분의 1이고, 꼼꼼하게. 이놈의 A에 1이 숨어있죠, 우리 친구들. 그럼 3분의 3이죠? 3 플러스 K. 6분의 1이 되겠어. 그럼 계산을 해보면 우리 친구들 A의 이게 6이고 9죠? 4분의 9지 우리 친구들. 이게 4분의 9야. 약분돼서 이게 3이 되겠네. 그래서 4분의 3이고 나누기. 이놈은 약분되니 안 되구나. 6, 3, 18. 18분의 3 플러스 K냐 우리 친구들. 위치 같지? 근데 나누기지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그럼 빼줘야 되겠지 우리 친구들. 4분의 3 빼기 18분의 3 플러스 K. 이 값이 몇이어야 돼? 1이어야 되니까 1이 되려면 이거는 A의 0승이지. 그래 안 그래? A가 1보다 큰 양수니까 A의 0승이 바로 1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 값이 몇이어야 돼? 0이 돼야 된다.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그럼 이 값이 얼마 돼야 돼? 4분의 3이 돼야 되겠지? 18분의 3 플러스 K가 4분의 3이 돼야 되겠다. 됐니 우리 친구들? 그래. 크로스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54는 그렇지? 4, 3, 12 플러스 4K 됐니? 그럼 4K는 우리 친구들 이해하면 몇이 되냐 우리 친구들? 42가 돼 우리 친구들. 숫자가 좀 지저분하네. 그럼 K는 2분의 21이 되겠네. 양변을 4로 나누니까 약분해서 2분의 21. 답은 5번이 되겠어. 그래서 1이 나왔다는 것은 위치 A니까 A가 1보다 크죠, 친구들. 1보다 큰 위치에서는 0승이 바로 1이지. 됐나,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 점만 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예. 반갑습니다. 36번 계속해서 연산 파트 같이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그렇죠? 우리가 지수가 유리수와 실수로 확장됐을 때는 위치 양수이어야 한다고 했었지? 그래 안 그래? 그 정도 기억하시고요. 루트 세제곱근 루트 A제곱 B의 4승. 그렇죠, 우리 친구들? 나누기 세제곱근 루트 A제곱 B의 4승. 그다음에 곱하기 6제곱근 그다음에 A의 8승 B의 4승. 지수로 나타내라고 했었지,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보겠습니다. 이 안쪽부터 먼저 하자, 우리 친구들. 오케이. 여기 루트니까 얘가 2분의 1승이 되겠지, 우리 친구들. 그럼 여기는 세제곱근이죠? 그러면 A 제곱 B의 4승에 세제곱근이 3분의 1이 되겠지,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누기. 이놈은 바로 아까 우리 친구들 A 제곱 B의 4승에 그렇지. 세워. 3분의 1승이죠, 우리 친구들. 곱하기. 그러면 A의 8승, B의 4승에
세워 6분의 1이죠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먼저 얘는 6분의 1이죠 그렇죠? 바로 계산할까? 아니다 한 번 더 하자. A 투 B 4가 6분의 1이지 그렇지 우리 친구들. 나누기에 이동 분배 법칙 해야 되겠지 우리 친구들. A의 3분의 2 쓴 곱하기 B의 3분의 4 승이 되겠다 우리 친구들. 그렇죠? 곱하기 분배 법칙 하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8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2로 약분되죠. 3분의 4가 되겠지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여기는 6분의 4인데 약분해서 3분의 2가 되겠다.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거 분배 법칙 하면 3분의 1 그렇죠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내가 지금 6분의 1이니까 6분의 1이었죠. 그러면 3분의 2 됐나? 그러면 끝났네요. A는 A끼리 그렇지 밑이 A, A이지 3분의 1 나누기니까 지수끼리 빼줘야지 3분의 2 곱하기니까 지수를 더해줘야 되죠. 3분의 4 그 다음에 밑이 B인 거 3분의 2 나누기니까 빼줘야 되지 3분의 4 곱했으니까 지수끼리 더해줘야 되지 3분의 2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그러면 계산하면 우리 친구들 먼저 이동되기다가 3분의 5에다가 3분의 2 빼니까 3분의 3 A의 1승이지 그렇지? 그리고 3분의 4이니까 B의 0승이니까 B의 0승 얼마니? 그렇지 1이 되죠. 그래서 답은 A 1번이 되겠다 우리 친구들. 차근차근 하면 되겠어. 위치 같았을 때 나누기는 지수를 빼주는 거고 곱슨 지수를 더하는 거다. 됐나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양수일 때 0승은 1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 예.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37번 문제. 밑을 좀 작게, 소인수분해에서 밑을 좀 작게 해주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서는 보겠습니다. 지금 6의 2분의 1승 곱하기 12 마이너스 4의 1승. 그렇지? 나누기. 그 다음에 4제곱은 루트. 그 다음 루트 9분의 1이죠. 우리 친구들. 그러면 좀 소인수분해에서 밑을 좀 작게 해줘 우리 친구들. 6은 2 곱하기 3이잖아요 그렇지? 2 곱하기 3의 2분의 1승 그렇지? 12는 4, 3, 12 그럼 4가 2의 제곱이지 그렇지? 그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 됐습니까? 나누기 이걸 하면 우리 친구들 이 안에서부터 9분의 1에 루트니까 2분의 1승이지 그렇지? 4제곱은 루트니까 4분의 1승이잖아 그래 안 좋은 친구들 2, 4, 8, 8분의 1이죠 9는 또 뭐야? 3의 제곱이지. 3의 제곱분의 8분의 1승이지. 그렇지 우리 친구들. 됐으니까 9가 3의 제곱이고 2분의 1, 4분의 1 지수법칙에서 곱이지 우리 친구들. 8분의 1이 되겠어. 그럼 분배법칙 하면 2의 2분의 1승 곱하기 3의 2분의 1승 곱하기 분배법칙 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승 곱하기 3의 마이너스 4분의 1승 그 다음에 나누기 분배법칙 하면 우리 친구들 그렇지 2 곱하기 8분의 1이니까 3의 몇 승이 우리 친구들? 4분의 1승이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1이고 됐습니까? 그 밑이 같은 놈끼리 밑이 같은 2 2 그렇죠? 그러면 곱이니까 더하는 거지 근데 지수끼리 더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 밑이 같았을 때 곱은 지수끼리 더하는 거다 됐나요? 곱하기 그 다음에 밑이 3인 거 2분의 1 곱이니까 더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을 더하는 거고 나누니까 빼주는 거죠.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그럼 이거 2의 0승이지. 그렇지? 2의 0승이 얼마니? 1이죠.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이거는 통분하자. 이게 4분의 1이죠. 2분의 1은 4분의 2지. 됐죠. 우리 친구들. 이것도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4분의 1을 더하니까 3의 0승 이것도 1이 되겠네. 오케이? 어떤 수의 0승은 1이다, 우리 친구들. 1 곱하기 1이니까 1이 되겠네요. 오, 생유. 답은 1이 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가 밑을 좀 소인수분해에서 밑을 작게 해준다. 그래서 밑이 같은 놈끼는 지수법칙에서 곱슨 더하는 거고, 나누기는 빼준다는 거. 그 점만 명확히 알아두고, 양수일 때 0승은 1이라는 거. 됐습니까? 예.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수 연산에 관련된 거니까 신속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38번 지금 보면 그쪽 루트 그 다음에 또 루트가 있네요. 16의 3승 곱하기 8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나누기 64의 3분의 2승의 마이너스 4분의 1을 이 케이스로 만족시키는 거 그러면 이놈을 계산할 때 밑을 2로 통일시키라는 거지 그래 안 좋은 친구들
오케이. 그럼 바로 합시다. 16, 2의 몇 승이니 우리 친구들? 2의 4승이죠, 우리 친구. 그 다음에. 됐니? 2의 4승에 3승. 그렇죠? 거기에 루트가 실렸네. 2분의 1. 거기에 또 루트, 그러면 2분의 1. 열나 뻥 따위 많다. 그렇지,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곱하기. 8은 2의 몇 승이니? 3승이죠. 2의 3승에 마이너스 3분의 1. 됐습니까? 나누기. 64는 우리 친구들. 64는 2의 몇 승이니? 2의 몇 승이야? 6승이죠, 우리 친구들. 2의 6승. 그렇지, 여기에 3분의 2승에 또 뭐가 있니? 마이너스 4분의 1승이 있겠다. 우선 우리는 자변만 좀 꼼꼼하게 할게, 우리 친구들. 됐니? 그럼 바로 하자. 야, 근데도 우리 친구들, 그래야 그래. 그럼 2의 3승 남지, 그렇지? 2의 3승 곱하기. 여기 약분되지.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승. 됐니, 우리 친구들? 또 누가 약분되니, 우리 친구들? 여기 1이고, 여기가 2이고. 그렇지, 우리 친구들. 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이고. 또 이거 약분되네? 그럼 마이너스 남네, 우리 친구들. 나누기 2의 마이너스 1승. 됐니, 우리 친구들? 그러면, 믿지가 않다. 지수끼리. 곱은 지수끼리 더하는 거고, 나누는 건 지수끼리 빼주는 거지. 그래, 안 돼, 우리 친구들.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쪽 친구들 이게 사라지고 2에 3승이 남겠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K는 얼마죠? 지금 K는 지수를 말하니까 K는 3이 되겠어. 답은 2번. 죄송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밑을 2로 통일시켜준 다음에 지수법칙에서 꼼꼼하게 연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이 같으면 곱은 지수끼리 더하는 거고 나누기는 지수끼리 빼주는 거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예. 39번 보겠습니다. 39번. A가 1보다 클 때 다음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지, 우리 친구들. 그럼 차근차근 해보자, 우리 친구들. 오케이. 세제곱분 루트. 그렇죠, 우리 친구들. 세제곱분 루트 A분의 A제곱분 루트 A. 곱하기. 그 다음에 루트. 그 다음에 6제곱분 루트 A분의 K제곱분 루트 A는 18제곱분 루트 A분의 1이네. 우리는 또 안쪽부터 차근차근 해보자. 안쪽부터. 오케이. 여기는 A의 3분의 1승. 그렇지, 우리 친구들. 3분의 1승. 그 다음 여기는 A의 4분의 1승. 그렇지. 거기에 세제곱분 루트니까 3분의 1승이 되지. 그래, 안 그래, 친구들. 곱하기. 여기는 우리 친구들 안에서부터 A는 6분의 1승분에 A의 K분의 1승. 거기에 루트니까 1과 숨어 이쪽 친구들. 2분의 1승. 됐니, 우리 친구들? 이놈은, 그렇지. A분의 1에 18분의 1승이지. 그렇지. 근데 우리가 지금 밑이 A니까 이것도 A로 통일시켜주자. A면 이제 역수니까 뭘 붙여? 마이너스를 붙이지. 됐니,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놈은 A의 마이너스 18분의 1승이라는 거야. 그럼 이놈을 밑을 A로 한 다음에 지수가 마이너스 18분의 1이 되도록 K 값을 구하면 되는 거지. 됐니, 우리 친구들? 그럼 이걸 계산해보자. 자변을 계산해보자. 오케이? 이거 나누는 거잖아. 그럼 지수끼리 빼주는 거지. 그렇지. 위치 같았을 때 나누기는 지수끼리 빼주는 거야. 그러면 A의 4분의 1 빼기 3분의 1은 12분의 3이고, 얘는 12분의 4니까. 마이너스 12분의 1이 나오지. 그래, 안 그래? 됐니, 우리 친구들? 이 정도 나눠서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다시 한 번. 위치 같았을 때 나누기는 지수끼리 빼주는 거지. 그렇지. 그럼 K분의 1. K분의 1 빼기 6분의 1이 되겠지, 그렇지. 거기에 2분의 1승이 되겠어. 됐니,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계산해보면, A의, 이놈은, 마이너스 36분의 1. 그렇죠?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는, A의, 어떻게 되니, 우리 친구들? 2K분의 1 빼기 12분의 1이 되겠지. 분배법칙이니까, 우리 친구들. 그럼 밑이 같으니까, 곱은 지수끼리 더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마이너스 36분의 1. 더하기 2K분의 1 빼기 12분의 1. 됐니, 우리 친구들? 이 값이 얼마 나야 돼? 이 값이 마이너스 18분의 1이 나와야 되겠지. 됐니, 우리 친구들? 됐어요? 그럼 이걸 좀 이쁘게 정리할까? 2K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6분의 1은 통분한 36분의 3이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36분의 4가 되죠? 마이너스 36분의 4는 9분의 1이 되겠다. 이거 계산하면 우리 친구들 그 값이 마이너스 18분의 1이 나와야 되겠어. 됐니, 우리 친구들? 2K분의 1은 그렇죠? 2 안 하면 플러스 9분의 1인데 그렇지? 이것도 통분하면 18분의 2야. 그래서 18분의 1이 나오겠죠. 2K가 18이면 되지. 그래서 K는 얼마가 되는 친구들? 9가 되겠어요. 답은 5번이 되겠네.
항상 지수 계산할 때 밑을 통일시켜줘야 하잖아. 그 다음에 근데 A분의 1은 18분의 1승이야. 근데 다 밑에 A잖아, 친구들. 그렇지? 그럼 그걸 뒤집어야지. 그럼 역수 같은 거는 뭐가 튀어나온다?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는 거. 그 점만 조심하면 되겠어. 그럼 두 번째 포인트는 A3분의 1승 분의 A4분의 1승은 이놈은 A의 4분의 1승 나누기 A의 3분의 1승과 똑같은 거지. 분모는 나누는 거잖아, 분자를. 그래서 밑이 같을 때 나누기는 지수끼리 빼준다는 거.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예. 반갑습니다. 이제 유형 4번 마지막 문제네. 마지막 문제에서 조금 좋은 문제가 나왔고, 우리 친구들. 오케이. 학교 선생님께서는 뭐 고등학교 1학년에서 그 전단원들을 통합해서 나오는 문제를 좋아하지, 우리 친구들 4시인데. 보겠습니다. 40번 문제 꼼꼼히 풀어야 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어. X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루트 81, X. 그렇지? 플러스 A는 0인데, 지금 한 근이 3의 제곱은 루트 3이고, 다른 근은 스몰 B일 때, 이 A, B 값을 구하래, 우리 친구들. 결론은 A와 B 값을 구하라는 거지. 그럼 두 근이 나왔어. 2차 방정식이 나오고, 두 근이 나왔어, 우리 친구들. 그럼 뭐가 빡 떠올라야 돼? 근과 B의 방정식. 두 근의 합. 세제곱분 루트 3 플러스 b는 두 분의 합. 그렇죠? x 1차 계수 보반대 세제곱분 루트 81이 되고, 오케이. 그 다음 두 분의 곱. 세제곱분 루트 3 곱하기 b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스몰 a가 되죠, 우리 친구들. 그럼 이놈을 1번씩, 이놈을 2번씩으로 할까,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그럼 1번식을 통해서 스몰 b를 구한 다음에 대입하면 되죠. 그럼 2번식을 통해서 스몰 a를 구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그러면 1번씩부터 차근차근 해보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루트가 나오면 지수꼴로 고치라고 했지. 3의 3분의 1 플러스 b는 82는 3의 4승이죠, 우리 친구들. 밑을 통일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3의 4승이니 그래서 3의 3분의 4가 되겠죠. 그러면 b는 3의 3분의 4승 빼기 3의 3분의 1승.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 우리 친구들. 이렇게 지수가 밑이 같은데 지수가 있잖아. 덧셈 뺄셈이 있잖아, 우리 친구들. 그럼 지수 작은 수로 묶어. 작은 수로 묶어라. 작은 수로 묶어라. 이게 포인트야, 우리 친구들. 밑이 같고 지수의 덧셈 뺄셈이면 지수의 작은 수로 묶어라. 오케이? 그러면 이놈은 작은 수가 3분의 4와 3분의 1 중에 누가 더 작니? 3분의 1이 작지. 그럼 3에 3분의 1 더하기 이놈은 1이 되지. 그렇지. AB 이놈은 3에 3분의 1이니까. 작은 놈도 3에 3분의 1로 묶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됐니? 이게 포인트였어, 우리 친구. 식을 좀 이쁘게 정리해줘야 돼. 됐니? 그럼 얘는 3의 3분의 1은 3의 1승이죠, 그렇죠? 3. 이놈은 곱하기 1이지,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렇죠? 빼기 1이 되겠지. 됐니? 3의 3분의 1로 묶었으니까, 우리 친구들. 그럼 3의 1승 3. 어쨌든 1이 곱해진 거지? 빼기 1. 됐나? 그래서 이놈은 3일 때 2 곱하기 3의 3분의 1로 이쁘게 정리가 돼. 이게 포인트였어,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밑이 같았을 때, 오케이, 지수의 덧셈 뺄셈은 이 지수가 작은 놈, 작은 수로 묶거나 3분의 4와 3분의 1 누가 작아? 3분의 1이 작다는 게 3분의 1로 묶는다. 됐니, 우리 친구들? 이게 포인트였다. 됐어요? 이놈을 이제 2번식에 대입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2번식에 대입하면, 그렇죠? 바로 지수꼴로 고치자. 3의 3분의 1, 그렇지? 곱하기 b는 뭐야, 우리 친구들? 2 곱하기 3의 3분의 1승이지, 그렇지? 이놈이 A가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2 곱하기 위치 같은 지수끼리 더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럼 3분의 2가 되지,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게 스몰 A가 되겠어. 됐니, 우리 친구들?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2 곱하기, 그렇지? 눕혀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세제곱분 루트 3의 2승이 되겠네, A가. 됐나요, 우리 친구들? 됐어요? 예, 그러면 뭘 구하라고 했어? A, B의 곱. 아, 곱이니까 뭐 이거 할 필요 없네. 선생님이 당황했어. 오케이. 괜히 오버했습니다. A 곱하기 B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2 곱하기 3의 3분의 2승. 곱하기 B는 2 곱하기 3의 3분의 1승. 그렇지? 그 밑이 같은 놈은 곱은 지수끼리 더하니까 2의 2승. 곱하기 이 둘이 3의 1승이지. 3분의 2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그러면 4, 3, 12가 나오겠네. 답은 4번이 되겠어, 우리 친구들. 됐나요? 선생님 좀 당황했네요. AB 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야. 이거. 오케이. 지금 B가 3의 3분의 4승 마이너스 3의 3분의 1승이지. 밑이 같지? 그럼 지수의 덧셈 뺄셈이면 지수의 작은 수로.
3분의 1이 더 낮죠. 그럼 3분의 1로 묶으란 말이에요. 이게 포인트였어, 우리 친구들. 좀 꼼꼼하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예.